이렇게 전문성이 있어야지 무신사나 19세치나 여러 가지에서 선택이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여기 1억 번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1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일단은 1학년 때는 입학을 하고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수업을 하는데 제 몸술도 배우게 되고 이제 원단도 사게 되고 시장도 가보게 되고 하니까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끝나고 무조건 저는 9시까지는 맨날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있었고 학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쓰고 가자 해가지고 잡지를 그냥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담배 케이스 뭐 이런 거 만들다가 왜 에어 포켓이 없을까 해가지고 에어 포켓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서 지인들한테 막 보여줬어요. 이거 괜찮대, 예쁘대, 팔아 그래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이트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3천 개 뭐 한 몇 천 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브랜드의 토대가 됐죠. 이게 보통 이런 거 맡기려면 프로모션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중간 업체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장으로. 그러면은 그 중간에 마진을 걔네가 먹는 건데 그 마진을 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직접 공장을 핸들링을 해야지 단가도 최소 단가로 더 뽑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봐야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만의 경험이지 누구한테 지시를 한다면은 지시하는 경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개인이 하는 느낌을 주기 싫었어요. 어떤 기업에서 나오고 있구나 이런 브랜드가. 저는 대중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해서 대기업이 하는 그런 패키징과 그런 디테일과 뭐 인스타 업로드라는 거를 다 했어요. 어차피 돈도 조금 들지만 그렇게 들진 않아요. 내가 잘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런 이쪽처럼 무신사나 19세치나 뭐 여러 가지에서 선택이 와요. 나를 개인으로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그게 이제 그 기본 토대가 이제 진짜 전문성이 시 전개를 해야 돼요. 자기의 색깔과 방향성대로 갈피를 잡고 자기만의 방식대로만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김새 옷 스타일대로 나와요. 그 작업물이.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 경쟁력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